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세미제이. 난 미니제이. 크로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오늘 뭐 만들 거냐면요. 바로 꼬막 비빔라면을 만들 거예요. 맛있겠다. 예. Yeah. 그래서 우리 오늘 재료 어떤 거 준비했냐면 첫 번째 어니언. 손질 양파. And the cucumber. Cucumber. Yummy. And then 소스. 소스. 비빔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꼬마스. 머슬. 볶음김치. 어디 거? 전갈치. 전갈치. 그리고 얼음물을 준비했어요. 오! 와우. 아, 맞아요. 이게 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끓는 동안에 제가 오일을 좀 더 썰어볼게요. 아, 네. 힘이 많이 썰어놨네요. 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수미씨, 나 한 번만 해볼게. 원래 이런 거 막 쓰는 거. 아야, 수미씨, 나 한 번만 해요. 네. 제발요. 선희씨, 칼질을 잘 못하시는구나. 이거는, 자,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그리고 저, 좀 크게 쓰는 거예요? 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칼질 진짜 못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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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민씨. 알겠어요. 오마이갓, 웨어 이즈 웨이러스? 어딨지? 뭐? 오빠, 내 여기 이거 하나랑 이거 뭐 하나 더 갖고 와. 어디, 아니 어떤 건지 정확하게. 냄비, 냄비. 냄비 누가 갖고 온 거야? 효준이. 아, 됐어. 아, 그 형 거구나. 양현성 씨 저거 사용해 주셨어요? 아니요. 양념장 마지막에 넣는 거, 아, 뭐, 저 몰라서 그런 건데. 아니, 라면을 끓일 거예요. 아, 승희 씨, 근데 이거는 이거를 보면 되잖아. 조리 방법. 고추장 대신 비빔밥 소스로 비벼 드세요. 아니 오빠. 비빔밥 소스에 삼겹살을 찍어 먹으면 별미. 골뱅이 무침에 넣어 먹어도 오케이. 참치캔에 비벼 밥을 올려 먹으면 밥국이 톱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 째로 먹는 느낌. 이걸 굳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굳이 냄비가. 아, 알겠어. 굳이 냄비가 다 안 필요한 느낌. 오, 잠깐만.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왜 뜯어? 안 뜯어. 어, 근데 깜짝 놀랐어. 약간 오버예요. 아니. 어, 이거 뜯어서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지금 꿀캐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왜 잘 떴어? 그냥. 아니지, 뜯는 거 아니지. 안 뜯어.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오빠 날 몰라보고 그래? 아, 아니야. 장금이로 보이고. 이거는. 내가 이름에도 아까 라면 만든 사람. 아, 잘 만들었어. 아까 말 쉽게 잘 먹었습니다. 팬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 요리를 만든 거예요. 왜? 브이펜실 고객분들을 위한 첫 번째 스페셜 비빔면. 비빔면 스페셜! 야! 일단 물이 끓어야 되는데. 물이 사실 제가 화장실 가는 동안에 손희 씨가 이거를 켜놓기만 했으면 바로 그냥 아, 진짜 이제. 진짜 사진으로 얘기해주세요. 아, 그게 어떻겠지? 절대 안 돼요. 기다리다 지치겠다. 기다리다는 지친다. 현실 투어. 그렇지, 그렇지. 제가 집에서 예전에 되게 많이 이거 많이 만들어 먹었었어요. 팔도 비빔이네요. 이거는 푹 익혀야 돼요. 왜냐면 얼음물 들어가면 얘네가 굳어. 어, 굳기 때문에. 굳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굳으니까 이게. 팔 끄는 물에 팔을 하라고 해서 팔 끄는 물에. 아니,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요리에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수민 씨는 요리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모험적이에요. 저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 이원희 셰프님? 아니요, 네이버. 오, 네이버. 오, 예. 네이버에 레시피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공기랑 맞닿아야 얘네가 꼬득꼬득하게 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맞아요. 놨다 해주시면 그러면 꼬득꼬득하게 이게 공기랑 섞여야 그 찬 바람이 들어감으로써 라면이 조금은 꼬득꼬득하게 된다는 점. 자, 넣을게요. 소민 씨가 굉장히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저는 내조의 여왕이 될 거예요. 이야! 오빠들 자꾸 비웃지 마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요리책 내면 어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이거 왠지 잘 될 것 같다. 좋아. 자자자자자자자. 아, 이러다가 이거 아직 편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요. 와, 아주 알뜰살뜰합니다. 그래, 나 내조의 여왕이다. 아, 제가 할게. 여기 요거까지는 제가 할게. 이거는 얼음을 안에다가. 근데 양파는 왜? 왜? 양파는 넣으면 맛있어. 비빔면 생양파지. 원래 때문에? 어, 식감 때문에. 아, 그래요? 거기 골뱅이 소면 보면은 생양파. 아, 너무 의심했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물을 이렇게 한번 떼야 되지 않아? 이거는 원래 쳐서 이렇게 해야 물을 다 뜨서. 아, 알뜰살뜰합니다. 까지 지금 남은 것까지. 응답은 또 놓치지 않아요, 수민 씨가. 그럼 여기 지금 입이 몇 갠데? 나 장신. 이래서. 수민 씨 그걸 쥐어 짜야지 좀. 물이 많이 나가야 돼. 아, 힘들다. 아, 오케이. 오늘 요리를 두 가지 하니까 힘드네. 힘들어, 우리. 자, 일단 양파를 넣을게요. 더 할까? 아까 마늘과 같은 사태가 난 거. 더 넣자. 어쨌든 야채는 많이.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야채는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네, 아까 마늘. 수민 씨 이거 넣어. 넣어 마로. 다 넣어. 다 넣어. 아, 거침 없습니다. 와. 그냥 바로 그냥. 오케이. 나 이 양념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보면 너무 웃기겠다. 그 자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왜? 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에. 맞는 특제 소스를 제가 준비했어요. 특제 소스 할 때 왜 제 귀구멍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자. 자, 손맛. 근데 그거, 아. 근데 이거를 넣고 좀 비비면. 아직 다 안 넣었는데 이거부터 비비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1차. 아, 1차로 비비면. 뜯어봐. 그러니까 초벌구이, 재벌구이처럼. 서민 씨가 반대로 뜯은 거다. 맛있었고요? 맛있어. 먹어봤어? 냄새가 너무 맛있어. 아, 냄새가 맛있다. 이거는 거의 뭐 장난 아닌데? 오빠 이거 히트야 히트. 히트 나 히트. 이거 쬐끔만 나 쬐끔만 나. 욕심내지 마. 얼마나 넣어? 아, 일단 쭉쭉 넣어봐. 스탑해. 야 그만. 체면을 되게 잘하는 이렇게 해놔. 그렇게 해야 얘한테도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많이 물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하면은 얘도 자기도 맛있어. 나는 나의 꿈이 있어. 뭐?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네. 아침마다 비빔면을 해줄 거야. 아니. 아침 밥을 차려주는 꿈이 있어. 근데 너무 행복하겠지. 굳이 결혼이 안 들어도 지금부터 해도 그냥 그럼 내 밥상을 차려 먹어. 자취 안 해봤구나. 아, 그것도. 자취 안 해봤지? 아침 이런 거 없어. 일어나서 먹는 게 아침이야? 응. 맞아. 4시에 일어나면 그게 아침이야. 아, 뭐야.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좀. 아, 낙지야? 낙지야? 손가락. 잠깐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좀 드시는 거예요? 소스 더 넣어야겠지? 맛있어? 응? 맛있어.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소스 너무 넣어야겠지? 그냥 맛있어. 소스 더 넣는다? 난 지금도 충분해. 오빠 진짜 기절한다. 기절 초풍이다 진짜. 기절하게 해주세요. 아, 낙지야 무슨. 아, 낙지 내가 잘라줄게. 자. 맛이야. 아, 근데 깻잎에 먹는 게 진짜 맛있겠다. 오. 와. 잡사봐. 오빠 소스 더 넣을까?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맛을 평가하고 그게 아니, 아닌 게. 좀 더 넣어. 그냥 있는 맛이야. 우리가 아는 그. 소스 더 넣어. 우리가 진짜 맛있다. 그렇지. 이게. 자,
삼겹살 넣고 다 때려놓으면 이게 원래 아삭아삭 맛있을 거야. 수민아, 수민아, 우리 간과했다. 우리 깻잎 안 넣는 거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 넣지 않고 볶음, 아 볶음 김치 들어가면 제대로지. 원래 이거지. 오빠 아. 다시 맛봐야 돼. 비엠 오빠. 아, 소민이가 제대로네. 와. 벌써부터 김치의 향이. 내가 한번 형, 드셔보세요.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형 드셔보세요. 빨리. 아니 형. 어 근데 김 볶음김치 넣으니까 좀 다른데 맛이. 확실히 다. 그래.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볶음김치 맛이 나. 그래 맞아. 훨씬 낫다. 볶음김치랑 훨씬 나. 맛있다니까. 끝났어요. 와. 난 솔직히 그 기대 안 했거든.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그 비빔면에 조금 더 추가된 맛이에요, 확실히. 왜냐면. 재료를 더 여기 넣고 오이 넣고 양파 넣고 꼬막 넣고 그리고 이것도 더 첨가해서 넣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볶음김치에서 볶았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팔도빈면이 맛있는데 거기에 더 맛있는 맛이 더 들어간 느낌?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나는 그래서 훨씬 더 아 너무 좋죠. 10점 맞으면 12점이죠. 오! 솔직히 이거 자체만으로도 10점 맞으면 10점이거든요. 팔도빈면을 워낙에 좋아해서. 근데 그냥 제가 팔도빈면 사서 끓여 먹는 그것보다 진짜 더 맛있는 게 재료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느낌이 있어. 볶음김치가 신의 한 수. 성공! 성공!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비빔면만 딱 사서 해 드시는 거는 10점 맞으면 10점짜리 정말 맛있는 그 만점짜리 마시고 만점, 2만점, 3만점 가시고 싶으면은 당장 마트 가셔가지고 양파, 오이, 꼬막 볶음김치 뭐 들어갔어? 또 뭐 들어갔지? 어. 정성, 팔도빈면 팔도빈면 그리고 손 손맛 손맛 즉 손맛이 정성이다. 그럼 네, 정성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모두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하니까 한 입씩 이렇게 주는 점이 있고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완성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수민 씨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미 씨.